뽑을 것은 바로 이 캐논 파워샷 G7 마크2라는 카메라입니다. 흔히들 많이 그 브이로그 카메라라고 알고 계시는 용이 맞고요. 대체품 휴대폰이라는 게 있다 보니까 구매를 안 하게 되다가 이제는 사야 될것 같은 느낌이 드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정말 큰 마음 먹고 구매를 했습니다. 마크3를 구매를 할까 고민을 했는데 마이크 단자 차이가 있다고 하지만 마크3가 자동 초점이 더 안 맞춰진다는 이야기를 들어서 그냥 이걸로 구매를 했습니다. 카드 할인까지 다 받아서 65만 원 정도에 구매를 했습니다. 대신 구성품이 되게 없어요. 아마 뭐 메모리 카드도 없는 걸로 알고 있는데 한번 열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테이프도 없네요? 이게 맞나? 이렇게 열어보면 되고요. 이러면 정품 등록을 하라는 이런 카드가 있고요. 이런 매뉴얼이 동봉되어 있습니다. 이제 본격적으로 카메라가 있는데요. 되게 작은데요? 되게 작아요. 이렇습니다. 배터리가 하나 있고요. 네? 배터리 충전기가 있습니다. 여기를 오픈해서 일단 배터리를 먼저 넣어볼 거고요. 반대구나. 제가 원래 가지고 있던 이 산디스크 SD카드를 넣어볼 건데요. 일단 제가 산 거에는 SD카드 미가 미 포함이었어요. 아무 구성이 없었어요 거의. 그래서 여기 온 오프 버튼을 눌러주시면 이렇게 켜집니다. 일단 이렇게 세팅을 해줬습니다. 저는 동영상을 위주로 찍을 거기 때문에 그냥 동영상 모드로 스탠다드 모드로 해놓을게요. 오토로 눌러나? 한국말 돼 있나? 이렇게 열어주면? 뭐 이렇게 확인이 가능한데 액세서리도 샀습니다. 일단 이거는 스코코 보호 필름이고요. 여기 캐논 G7 마크2를 샀고 배송비 포함 한 7,000원에 구매했던 것 같습니다. 여기 이렇게 부착할 수 있는 게 있는데 한 개에 두 개가 들어가 있어요. 근데 저는 이미 하나를 붙여놔서 이거는 나중에 또 필요할 때 사용할 거고요. 그리고 카메라 케이스는 여기 키티버니 폰이라는 브랜드에서 구매를 했고요. 이렇게 열어보시면 귀여운 토끼가 그려져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제 카메라가 들어있고요. 파우치를 먼저 보여드리면 여기 안에 이렇게 작게 넣을 수 있는 작은 공간이 있고 찍찍이가 붙어 있습니다. 이거는 걸고 다닐 수 있는 버튼이 있고 저는 이거를 배송비 포함 25,000원에 구매를 했습니다. 짠.